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하이, 소니, 하이. 헬로. 헬로, 뽀. 왜 자려고 하니까 나만 깼냐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일찍 키려고 했지만, 급하게, 뭐지, 멤버들이랑 좀 이야기할 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얘기하고, 또 이제, 영상이 이제, 저희가 또, 챌린지 찍은 걸또 업로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녕.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맞아요. 아마 방금 이제 저랑 이제 멤버들 같이 했던 겐또 챌린지가 올라왔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저희는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DAM 메이드 아이를 활동 중에 필리핀에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켰죠,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좀더 빨리 와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부랴부랴 서둘러서 준비하고 했습니다. 겐또 아직 못 봤는데 올라왔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배고파요. 저는 오늘 되게 많이 먹었어요. 뭐 어묵탕 이런 것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필리핀 와서 제가 느끼기엔 살이 한 2, 3kg 찐것 같아요. 발이 한 2, 3kg 찌고 오늘 일찍 일어났다고 했는데 안 피곤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오늘 굉장히 일찍 일어났죠. 오빠 무슨 일 있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뭐 일이 있진 않고 열심히 이제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피 파타랑 크리스피 파타 말고 그 런천? 이라고 삼겹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좀 쪄도 돼. 어차피 뺄 거잖아. 이제 또 너무 많이 쪘다 싶으면 다시 빼야죠. 또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마 사실 앨범이 나오고 라이브 방송을 한번 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필리핀에 와서 키게 됐네요. 오빠 라오모에서 타코야키 햄버거 뭐 먹을까? 밤이니까 타코야키. 안 빼도 잘생겼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이제 엄청 말랐었던 시절의 영상을 봤는데 살좀 빼야겠더라고요. 호텔에 혼잤어요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호텔 방에서 혼자 방을 쓰고 있고 그 원래는 이제 제가 뭐냐 이제 멤버들이 둘둘둘 쓰고 혼자 쓰는데 이제 같이 원래 그 직원분 저희 회사 직원분이랑 같이 쓰고 있었는데 네 이제 여유가 되면 이렇게 혼자 방을 쓰기도 합니다. 상황이 맞으면. Miss you. Thank you. 더 멋있어졌네. 감사해요. 그때 사진 가지고 있지롱. 아, 옛날 사진이요? 홀쭉했을 때. 난 통통하게 볼싸 오른 짱이 좋은데. 지금 여기
볼살이 많이 많이 잡혀요. 살좀 빼야 되는데. 19당 정전 날 썰풀어 주세요. 근데 19당 정전 다음에, 그니까, 아마 비가 엄청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신경을 잘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성혁이랑 주한이랑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헬스장이 이제 불이 정전이 갑자기 돼가지고 불이 싹 꺼졌는데, 저희 셋 다가 어? 정전된다 보네 하고 이제 운동을 계속 열심히 운동을 계속 그냥 이렇게 해외에서 하는 라방은 더 애틋하게 느껴져요. 그런가요? 리더의 특권인가요? 독방 이러는데, 특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쓸 때도 있고 혼자 쓸 때도 있고 해가지고, 네, 좋을 때도 있고, 네, 그렇답니다. 너무 피곤해 보여. 저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이게 약간 이제 여기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다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침착해지고 사람이 약간 이렇게 약간 차분해지고 그러는 것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챌린지를 찍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 못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리고 뭐지? 그 인스타, 주환이가 이제 인스타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개인 인스타를 이제 할 생각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찌됐건 이제 다시 처음 이제 인스타를 하는 거라서, 조금 첫 게시물, 시작 게시물 같은 거를 조금 신경 써서 좀 제가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한국 가서 좀 정리를 해서 그러고 이제 게시물에 공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 인스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이제 그렇게 첫 게시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개인 인스타를 하게 될것 같아서. 네, 먼저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한이가 오빠 팔로우 안 했던데. 아직 제가 아직 그 팔로우를 안 해가지고, 시작을 안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에 게시글들 다 삭제 예정. 이게 좀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추억이고,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어쨌든 그 시절에 굉장히 제가 또 셀카를 또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약간 다 추억이고, 좀 제가 갖고 싶고 회상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또 새로운 또 시작을 위해서 또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삭제를 안 하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진짜 저도 지금 보면은 셀카를 참못 찍었을 시기여가지고. 맞아요. 제 아마 지금 게시물이 한몇 개가 있죠? 한 200개인가? 200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게시물은
최대한 안 지우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지 마요. 피드엔 없애더라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으로 돌리는 거야.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알겠어요. 지우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넣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주환이가 바로 이제 딱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코끝에 점이에요? 여기 얘기하시는 건가? 점인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잘 보이나? 아, 여기 보여. 예, 여기 점인 것 같아요. 햄스터 굿즈 뭐죠? 근데 제가 개인 인스타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살짝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나? 지각생 등장. 뭔 말하고 있었냐고. 아, 죄송해요. 제가 또 이제 또 챌린지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한지 오래되니까 그만. 머리색 많이 빠졌네. 예, 머리색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사실 뭔가 머리를 감았는데 오늘 이제 뭐냐 스케줄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좀 이제 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막 제멋대로 돼가지고 아마 챌린지 여러 개를 더 아마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빠 왜 이렇게 따뜻하게 입은 아름답나요? 아, 저가 약간 이제 그 원래 좀 이렇게 좀방 자체를 좀 따뜻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따뜻하게 하고 다니는데 이제 아까 멤버들이 이제 잠깐 이제 제 방에 와서 이제 같이 회의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방을 이제 에어컨을 켜고 있었어가지고 지금 끄긴 껐는데 좀 추워가지고 제가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추위를 좀 생각보다 잘 타가지고. 더위도 많이 타죠. 제가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타고 더위를 많이 탄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이 많아요.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했어? 써서 하세요. 아, 뭐그 뭐냐 다른 건 아니고 약간 이제 그 저희 이제 몰쇼가 있거든요. 네, September 8에 마켓마켓에서 하고, September 9에 트라이노마에서 하고, September 10에 이제 SM 스튜디오 다운타운에서 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공연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느라. 네. 맞아, 저는 사실 좀잘때막 엄청 막 온도를 낮춰서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뭐,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볼수 있으실 거예요. 네. 펜싸, 한국 펜싸가 또 있냐고요? 여러분 자꾸 저한테 그렇게 이제 그런 제 말하기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아 이미 애들이 다 말했어요. 아 여러분 그 애들이 가끔씩 잘 헷갈리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이제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되는데, 뭐 물어보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답을 못 해드릴 때가 많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몰래 그쵸 이렇게. 마음의 불을지표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게아 마음의 불을지표도 딱 그때 찍었어야 했는데 12월에도 일본 온다고 해녀비가 스포 아 그거는 이제 스포가 아니라 예 네,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12월에 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니콕 할 거라고 여비랑 태윤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멤버들의 그런 가끔씩 이제 친구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 때 사진을 보여달라고요. 아이 때 사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필리핀어 더할수 있는 거 있어? 라고 하시는. 제가 이제 계속 생방송 때마다 분타카요사 몰토낭 TAN 하면서 이제 저희 한 거죠. 어우, 굉장히 질문이 쏟아지네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오늘 한번 천천히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엔 누구랑 유닛 짜고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태훈이. 약간 이제 태훈이랑 재준이랑 해서 약간 이제 그 퍼포먼스를 탁 하면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고장나 비하인드가 있냐고요? 아, 이 고장나 비하인드도 사실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이렇게 그세 그룹 있잖아요? 세 그룹이 있는데 저희 그룹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곡 작업이랑 이런 게 이제 많이 경험이 없는 저는 이제 거의 없고 여비도 뭐 하긴 했지만 그게 많지 않고 해서 여비가 되게 고민이 많았대요. 고민이 이제 많았는데 어떻게 이제 재준이가 또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비가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다. 근데 저는 이제 둘다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또 재준이가 또 파이팅을 또 열심히 해줘가지고 재준이가 이제 하면서 아이 곡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질투를 조금 했다. 고장나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두명 뭐냐 두 명이서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약간 보컬적인 부분이나 랩적인 부분의 색깔을 조금 많이 많이 가져가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더 듣기 좋게. 오빠 립 바른 거 너무 이쁜데. 아니요, 저, 아, 지금 완전, 완전 생얼이에요. 완전 생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네. 고장난 안무 스포즈며? 오늘은 뭘 해도 될것 같은. 고장나 가사 쓸때 비하인드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곡에 이제 메이킹이 어떻게 됐냐면 재준이랑 이제 현엽이랑 먼저 이제 그 둘이 이제 만나서 곡 컨셉이라든지 이런 좀 방향성을 좀 이제 같이 좀 잡아서 어느 정도 이제 스토리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같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고 현엽이랑 이제 둘이 이제 뒤에 후반에 이제 가사 작업을 할때 둘이 계속 이제 얘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이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여기 부분 쓰고 서로 여기 부분 쓰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서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 약간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쓴 부분 이제 여비가 쓴 부분 이런 부분이 막 명확치는 않아요. 명확하진 않는데 이제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파트 그때 이제 파트 상관없이 그냥 서로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면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러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구장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막 장난치면서 막 다음에 어떤 컨셉의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어. 사실 제가 아직 곡을 막 만들고 이렇게 이런 그 정도는 이제 그렇게는 제가 힘들 것 같지만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약간 조금 좀 이제 간드러지는 그런 좀 아련한 그런 느낌의 노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짝 고장나보다 내일 뭐 하냐고요? 내일은 또 여기 여러 가지 또 스케줄을 또 합니다. 작사 어렵냐고? 저는 거의 처음 해봤는데, 뭐, 몇번안 해봤는데, 좀 이제 막, 주한이나 뭐, 재준이나 뭐, 이제 곡 작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바로바로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비도 이번에 같이 작사하는데 어쨌든 여비가 이제 주도하에 얘기 막 하는데 굉장히 또 그런 모습도 보면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일도 아마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막 방금 이제 막 카톡에 막뭐 스케줄이 막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예전에 폴스나 앤서 같은 안무도 보고 싶긴 해. 앤서 같은 그런 느낌도 요즘 좀 하고 싶은 것 같긴 해요. 네. 써뮤패 때 무대 뭐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마 저희 TAN의 무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와주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는 친구들 자고 이제 급하게 제가 이제 모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죠. 네, 오늘 아마 좀 새벽 일어나가지고 스케줄 갔다 와서 잠깐 이제 좀 쉬고 그러고 이제 뭐밥 먹고 그러고 이제 잠깐 모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다음에 또 일본 올때 더욱더 기대고 매우 TV는 감사합니다. 이번 필리핀 소다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던데 좀 체감하고 있나요? 저희가 처음 왔었을 때보다 더 많은 더 크고 더 많은 이제 반응? 이제 호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뭔가 더 이렇게 기분이 업 돼가지고 했던 것 같고. 아, 환호 미리 나와서. 겐토 챌린지 혹시 단독으로 올라오나요? 단독으로 하나 더 찍을 예정입니다. 네. You're my favorite, thank you. 오빠는 과거나 미래로 갈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과거나 미래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 과거나 미래? 어렵네요. 저는 과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혹시 현우 성원 챌린지 아 럼미어 리얼인가? 네. 그거 급하게 이제 그 이렇게 또 대기 시간일 때 이제 주한이랑 재준이한테 이제 살짝 배워가지고. 살짝 한번 또 살짝 또 그것도 살짝 이렇게 또 찍어보려고 하고 진짜 아저씨 같아 어릴 때 이러네. 아 왜냐면 미래는 이제 과거는 이제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까 이제 궁금해요. 만약에 지금 내가 과거를 갔을 때 과연 나는 같은 선택을 할지. 이미 미래를 다 맛본 사람으로서 과연 같은 선택을 할지. 약간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날만 기다리면 삽니다. 저 할빛 춤 조금 출수 있어요. 어때요? 좋아요. 다시 태어나도 가수로 하고 싶은 거죠? 그 선택은 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 30살의 이창선이 궁금해요. 금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전에 짧게 반삭했던.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 반삭했던 때는, 그 선택을 다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창선이 피부관리법이 있나요?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아, 피부가 좋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좀 뭐가 좀 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 씻고. 제 약간, 제가 나름 관리하는 거는, 물 일단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안 건드리는. 반삭 또 해달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반삭, 안 돼요. 어허.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 때인가? 이제 약간, 모르고, 모를 때 이제 한 거여가지고. 그럼 하고 싶은 머리 있어? 라고 하시는데, 하고 싶은 머리. 저는 사실 무대에서 머리를 보통 많이 까는 편이에요. 사실 땀이 많아가지고 무대에서 머리를 이제 까는 편인데, 무대를,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내리고 좀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서 한번 무대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땀이 많아가지고. 반사 왜 했어요? 그 썰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여러분 그 시험이란 걸 봤어야 됐어요. 그 학력평가가 그 마지막에 어쨌든 이제 시험을 봤어야 됐는데, 이제 저는 이미 이제 그 내신이 이렇게 잘돼 있어가지고 그 시험이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 시험을 뭐 보던 잘 보던 못 보던 저는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를 이제 갈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이제 그 시험 전날에 제가 이제 영어 학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저만 영어 학원을 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 시험을 본다고 학원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제 혼자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뭔가 갑자기. 그래서 혼자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가 이제 눈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눈을 찌르는 걸 보고 순간 이제 제가 욱 해가지고 바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많이 갔던 그 블루 클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저 이렇게 몇 미리로 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그냥 냅다 그냥 이렇게 반삭을 하고, 다음날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이 보고 굉장히 놀랐다.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그때 느꼈죠. 아, 내가 뭐 반삭한 게 어울리지 않구나. 그쵸, 그쵸. 그때 저는 이제 그 부모님 말을 굉장히 잘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학원을 가라. 그래서 제가, 아, 내일 시험인데 다들 다안 간다. 근데 가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진짜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어렸을 때 상당히 저는 엄청 피었어요. 옛날에도 엄청 피의 성격이어가지고, 이제 이제 TAN을 하면서 좀 많이 제의로 바뀌었죠. 청소년 창사인은 못 가요. 그때 왜 삭발을 안 했냐면, 그때 당시에 삭발을 하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당시에 학교에 되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삭발은 못했고 반삭을 했어가지고 공부 어느 정도로 했나요? 공부를 제가 좋아했어요. 특히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수학이랑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국민학교 시절은 아니죠. 예, 초등학교 였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수미안가 나와요? 나온 과목도 있어요. 수미안가가 예, 초등학교 때는 나왔죠. 예. 그몇 미리 차이로 반환가 그러니까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좋아했다고요? 이렇게 안 믿으시는 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과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춤을 추면서도 이과 반에 가서 공부를 했죠 말도 안돼 저도 믿기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대 오빠였을 수도, 춤을 안 췄으면 약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공부하셔서 대학 가세요. 대학 가기에는, 그쵸. 제가 머리를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재준이가 가끔씩 제가 막 이제 얘들아 팔 각도를 제가 장난식으로 팔 각도를 한 23.5도에서 23.7도 정도로 맞춰볼까? 이러면 재준이가 막 어어어어어 막 이러면서 놀리고 이제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재준이가 점점 형 조금 내려서 한 22.5도는 어때?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장난을 치고 했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 너무 싫어. 아, 그쵸. 그때는 정말 싫었죠. 연주시차의 법칙 설명 들을 때 토할 뭐죠? 그때 좀, 아, 그때 그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뭔가 막 얘기하고 했던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빠도 우주 덕후예요. 우주 덕후는 아닌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많이 들었었던 거죠. 과탐 뭐 했어요? 저는 그 물리 했습니다. 물리. 물투 반이었어요. 내 댓글 읽어주라고. 어디요? 나 고1인데 공부 1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예. 네. 공부 말고도 다른 많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물리를 좋아해서 물투반을 갔거든요. 근데 물투를 배우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물리 원은 재밌었거든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물투는 와 너무 어렵더라고. 공부 계속했으면 적성에 맞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걸 약간 좀 힘들어하는 타입이라서. 자, 그럼 이제 공부 얘기는 너무 하셔서. 전 수학 좋아했습니다. 오케이, 공부 얘기는 넘어와서 저희 뭐 이제, 저희 뭐 TN 얘기를 또 해볼까요,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이제 그, 티엔 얘기로 좀 넘어가지고.
아마 그 저희가 필리핀에 갔다 와서 아마 한국 소다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매일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저도 뭔가 그이 일을 시작했을 때 뚜렷한 목표는 사실 없었어요. 저는 뭔가 목표를 보고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약간 이루어야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저한테 딱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라는 좀 생각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의 길이에 놓이게 되고 또 어떤 걸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어떤 선택의 길이 놓여지게 되고 약간 그렇게 약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막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막 뭔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 그냥 지금 뭔가 딱 상황에 닥쳐 있는 상황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또 길이 또 보일 거예요. 네. 지성이가 마태형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성이인데 생각보다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지성이를 잘막 그렇게 잘 알지 못했었을 때 지성이 모습과 지금 이제 지성이를 많이 봤을 때 모습을 봤을 때는 또 지성이가 지금 어려가지고 막 형들한테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아마 형이었어도 되게 분위기도 잘 좋게 만들었을 것 같고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가끔 이제 지생이가 내가 리더 할게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지성이가 랩 알려준다고 했는데 다들 다. 그래도 약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팀에서 어쨌든 지성이 말고 이제 여러 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지성이가, 사실 저는 랩도 좋지만, 노래를 좀더 하고 싶고, 하지만 랩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MBTI 무당 바뀌었대. 오빠 다시 해보자. 아, 저 최근에 MBTI 검사 다시 해봤거든요. 바뀌었다 그래서 애들이. 근데 아,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완전 많이 바뀌었던데 ESTP인가? 그게 뭐죠? 사업가? 그거 나왔던데, 무슨 형? 근데 제가 그 설명 읽어봤거든요? 저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ESTP인가, EFJ인가? 이런 거 나왔는데. 여러분이 제가 랩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아유, 저는 뭐, 충분히 랩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사업가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기억이 잘안 나네요. 불변의 이유요. 맞아요. 확실히 다른 거는 막 계속 바뀌는데, 이는 안 바뀌더라고. 단한 번도 아이가 돼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에서 로고를 찍고 있나요? 필리핀에서 챌린지를 열심히 찍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분 안될것 같아요, 사실. 사업가면 ESTJ, ESTJ예요? ESTJ였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원래는 ENFP였는데 ENTJ로 바뀌었었어. 근데 이번에도 ES 뭐로도 바뀌었더라고. 마이키다.
평생 이가 나와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사실 저는 MBTI를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완전 ENFP의 약간 표본이었거든요. 엄청 막 이렇게. 근데 뭘 보고 있어요? 앞에 노트북 있어요? 네, 노트북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조명처럼 쓰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초록창 띄워놓고, 조명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줘요. 화면이 안 꺼져요. 미신 사주 이런 거안 믿죠? 예, 네, 저 그런 거잘안 믿어요. 필리핀에 안경 가져오는, 아, 맞아요. 안경 가지고 갔어요. 안경. 다음에 안경 써서 보여드릴게요. 리플 보는 용도 유튜브, 아, 맞아요. 이게 조명이 약간 이제 보시다 보면 이렇게 누래가지고 이제 하얀색 조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일본에 사인해서 수학 숙제를. 안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경을 쓰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프로 아이돌이다. 아이, 그럼요. 상소 오빠랑 주은 오빠 둘다 오사카 사람 될 뻔했죠. 그렇죠.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딱그 정말 저희가 운동 갔다가 가는 길에 저희도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제 친구가 그 보더니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하시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놀랍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이거를 우리가 일부러 했다면 더 이쁜 모습으로 총을 맞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진짜 딱 운동하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가지고. 벌써 날이 지나갔군요, 여러분. 이제 저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또 내일도 또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아마 한번더 여러분들 필리핀에 있을 때한번더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안경을 한번 써보고 한번 오도록 할게요. 네. 왜 제가 자꾸 각을 잡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알겠죠? 네. 이제 내일을 위해 우리 여러분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공수표. 그래서 아마 한번 더, 오도록 하고, 오늘처럼 미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고, 그 시간에 최대한, 늦지 않고, 최대한 맞춰서 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고생했어요.
여기서 챌린지 계속 찍어볼게요. 안녕. 안녕. Bye. Good night, Bo. 안녕. Hello. 안녕. 안녕.